롤 하자, 롤 하자, 롤 하자. 이제는 씨발 롤할때 쓰는 도구가 된 거야 나는? 롤하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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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. 그래, 롤이나 하자. 킹 올려. 둘이 골드 갈수 있는 거 아니야? 왜 대답을 안 해? 둘이 골드? 아니, 둘은 힘들지. 아, 한 명밖에 못 가? 그치. 그렇지, 내가 먼저 올라가지. 진짜, 아, 그렇겠지. 나랑 같이 계속 듀오 하면은 네가 지금 점수가 더 높으니까. 아니면 아싸리 노예빵으로 가자. 아, 나 지금 노예빵에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. 할래 말래 다 말해. 아, 쫄았으면 쫄았다 하고. 그러면은 나 솔랭 돌리러 간다. 너 지금 돌릴 거냐? 아, 돌릴 건데? 아, 오케이. 열심히 나 돌려야 될 거야. 그러면 36시간 동안 또 솔랭만 돌리면 되겠네. 아, 진짜 근데 저 새끼 저게 가능하다. 서포터라서. 아니, 씨발 믿음 진짜 집중력 떨어져서 못 하겠던데 답이랑. 잠깐만, 저뗀 건가? 레이터. 좀 이따 전화 오면 주인님 하면서 받으면 돼. 어차피 이렇게 된거 에코나 연습하자. 근데 뭐가 달라진 게 없냐? 뭐가? 3위를 알차게 보내야 된대. 3위를 알차게 보내야 된다고? 응, 4개에서 이겼잖아. 아아, 걔처럼 기기라도 할까요? 얼보가 뭘 주소 찍어. 와서 수발 좀 들어라. 부탁드립니다. 뭐가 부탁드립니다. 꼭 하고 싶습니다. 근데 요즘 편의점에 배달 되잖아. 그래가지고 편의점 보니까 건전지가 있더라고. 그래서 내가 자다가 씨발 소리 존나 시끄러워가지고 바로 시켰거든. 그냥 잠결에 봐가지고 씨발 사이즈를 잘못 봤어. AA로 사야 되는데 AAA를 시킨 거야. 두 개나. 그래가지고 나가서 사왔는데, 사와서 배터리 갈아 껴보니까 배터리 문제가 아니었나 봐. X카페에서 안 잔다 씨발. 일어나가지고 롤만 했는데 노예 됐어. 존나 보람없는 하루야 진짜. 뭐 하나 내가 뜻하는 대로 하나가 된 적이 없어 씨발 오늘. 아, 그럼 나 정도면 좋은 주인이지. 노예야, 말이 없구나. 아, 예. 아유, 주인이 생겨본 게 처음이라서요. 아, 나 진짜 시킬 거 존나 많았는데 씨발. 아, 야, 너뭐 시키고 싶었는데? 여기서 말하면 그거 나 시킬 거잖아 개새끼. 어떻게 뭐야, 알지? 오자마자 개새끼 소리가 들리는데 뭐지? 돌보기 그럼요. 개새끼, 돌보기 개새끼. 진우야, 네? 너는 3일 동안 마음대로 뭔가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뭘 시킬 것 같아? 예. 100억 벌어. 아, 미안해. 님, 저 새끼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. 심성이 착한 사람한테 물어봐야지요. 저런 새끼한테 물어보면은 진짜 큰일 나요. 똑같이 돼요. 역시 공포 게임이 그러지 무난하긴 하지. 말아야 했는데 그 사실을 몰랐어. 이제 어서 내 모아리 바보가 돼버린 거. 근데 3일이나 걸었어요, 제가 미친 새끼가? 아, 미친 새끼! 미친 새끼! 아, 진짜 어제 나 죽여버리고 싶네. 죽여버려! 진짜 돌아가서 목 조르고 싶네. 졸라버려! 아, 맞아. 그것도 맞아. 내가 줄인 걸걸? 너 원래 일주일인가 막 그렇게 나오지 않았었나? 죽여버리고 싶다! 오늘 자고 일어나서 공포 게임 어때? 너 화이트데이 해봤어? 내가 그거 정확히 초등학생 때 사다리 갖고 가서 환풍구 열고 거기 기어 들어가다가 수위 아저씨가 누구 두드려 패잖아. 그거 보고 껐어. 재미없을 것 같아갖고. 아, 재미없을 것 같아서? 그런 명작을 다시 플레이할 수 있는 기회. 아, 깬것 같기도 하고. 깼다고? 아, 그러네. 그때 끄고 다시 켜갖고 깼었네. 초등학생 때 했던 거면은 지금 리메이크판이 나왔거든. 그 리메이크 했었어. 했었어? 응. 기다려봐. 화이트데이. 이거 친구 갖고 있는 거 뜨지 않나? 어딨지? 와, 근데 이거 좀 무섭다. 무섭네. 내가 스트리머 시작하면서 스팀 아이디를 새로 만들었거든. 아, 그래? 비번은 참고로 까먹었고. 아, 비번은 까먹었어. 영구봉인 됐어. 아이디도 기억이 안 나네. 그때 왜 우리 새벽에 이야기했었잖아. 뭐뭐 공포 게임 너가 막 추천했었잖아. 비사지랑 신의 지하실인가? 그거랑 이제 그림자 북도 엄청 추천하고. 어때? 그래서 골라봐. 내가 대신 하나만 하게 해줄게. 그리고 내가 게임도 사줄게. 내가 학교를 되게 안 좋아해. 알지는 모르겠지만은 학교라는 감옥에 갇혀? 학교라는 감옥에 갇혀 교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 그렇게 지낸 적이 좀 있어가지고.
아니면 너 이, 이거 할래? 서로 시점이 다르게 보이는 게임이었는데. 맨 오브 메단? 어? 어떻게 알았어? 나 그거 진우랑 했었어. 아 그래? 나오자마자 했었어 그거. 아 이런 유감. 아니 근데 오케이 공포 게임 하는 건 좋아. 좋은데 나 노예잖아. 아니 노예 새끼가 어떻게 주인님 없는 곳을 막 함부로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하겠어. 맞잖아. 개 목줄 마냥 이렇게 채워져가지고 막 어? 끌려다녀야 그게 노예지. 맞잖아. 그지? 말 그대로 보호자인데 그지? 어, 노예인데 소유물인데 네 핸드폰이 갑자기 막 어디로 막 걸어가는 거 봤어? 네가 들고 가줘야 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은.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공포게임을 하자 이거지. 같이 할 수 있는 거?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주인 없으면 산책 못 가. 뭐 아니면은 아니라고 해보아. 공포게임이 있나? 맨 오브 메단 그래서 생각하긴 한 건데. 아니면 간단하게 뭐 파시피 이런 것도 있고. 파시피 두 명이서 깰 수 있는 거야? 꼭 네 명이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던데. 아니면은 그냥 뭐 나 혼자 할게. 근데 말했듯이 뭐 애완견을 그냥 주인이 같이 안 따라가고 혼자 산책 보냈다가 갑자기 막 잃어버려도 난 모른다 그러면? 그러면 화이트데이 하는 거를 디코로 화면 공유해서 보자. 아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. 그래도 그거에 혼자서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네 코피님 둘이 있긴 하잖아요? 감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뭐야 이름표에다가 강아지 이름표에다가 발길리켓만 붙여놓는다고 걔가 잃어버릴 길을 안 잃습니까? 요점은 목줄이라는 거야 목줄. 어. 동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. 동반 어 노예보다는 본인이 애완동물이 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냐 왜 이렇게 사람이 욕이 안 돼. 뭔가 참이를 알차게 쓰고 싶은데. 알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제가 수발이라도. 아이 무슨 소리야. 방심 성의껏. 아 진짜 나중에 삐부랑은 직접 만나서 공포게임 하기로 했거든. 주소만 찍어. 화이트데이 깔아놓고. 아, 그리고 와서 뭐 수발도 들어주고.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왜 감사해. 한 3년으로 연장 계약할까요? 3일 말고. 어 뭔가 괜찮게 하네. 박수 두 번 치면은 딱 나오는 거야? 얼보가. 바로 방음 부스 문이 열리는 거지. 어를 나 이거 어디 드라마에서 본 거 같은데. 옛날에 나는 뱃 그거 아니야? 그 상자 안에 들어가 있고 문 앞에 있던 거. 아 근데 나 그 1화만 보고 안 봤던 거 같아. 와 너 그런 거 봤니? 아니 1화만 보고 안 봤다고. 나는 뱃이라 드라마 이름이야? 어. 이름부터가 굉장히. 암네시아. 야 암네시아는 나 해봤어. 깼어. 오. 방송할 때도 아니야 그때. 신반인데. 너 공포게임 하는 거 좋아했구나. 말했잖아 내가 공포영화는 잘 보는데 공포게임을 못해가지고. 아. 한때 존나 그게 열받아가지고 악바리로 했었다고. 그렇게 했었던 게 아웃라스트랑 레이어스 오브 피어랑 암네시아랑 뭐 하나 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. 뭔가? 그래서 그렇게 한 3개 연달아서 하고 나니까 앵간한 공포게임은 진짜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. 근데 그것도 몇 개월 안 하니까 그냥 원상복구 되더라. 아 난 또 괜찮다고. 기사하지? 그렇게 무섭다는 게임. 근데 프레디는 약간 뭐랄까 반복 패턴이잖아요. 그런 거 말고 약간 아웃라스트 같이 스토리 따라가면서 약간 심장 쫄리는 그런 게 재밌다고. 뭔지 알지? 물론 내가 플레이하면 재미없어. 그래서 난 안 해. 나 보는 것만 좋아하거든. 이은도의 저주가 뭐예요? 알아? 아 알아요 이거. 알아. 이것도 개 무서운 게임이잖아. 뭐가 말이 없어졌는데. 말 말씀하시는 거 주인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 잘 집중해서 들어야지. 오 막 술술 나온다. 바 이 리메이크는 어떠신가요?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. 바 같은 경우에는 이 공포 게임인데 총을 들고 있으면 왠지 게임이 안 무서워요. 뭔지 알아요? 그거 본인 기준. 말씀하세요. 아 죄송합니다. 말씀하세요. 약간 본인이 어둡고 컴컴한 데서 무력한 느낌이 들어야 무서운 거지. 있는 거랑은 달리기라던가 막 그거밖에 없어야지. 막 총 들고 있고 무기 들고 있고 그러면은. 야 화이트데이 할까요? 근데 이 중에서 화다가 제일 안 무섭긴 하지 않아? 아라하, 비사지, 신의 지하시. 아니 근데 그것들은 진짜 어우 야 짱짱하다 진짜로 스쿼드가. 내가 알던 화이트데이가 아니긴 하네. 뭔가 그래픽이야. 어 뭐야 여주들. 어 뭐야 이 수영. 어 꽃피님? 네? 저 사주실 거면 울티메이트 프로 에디션. 아 왜요? 학생이 교복을 입어야지.
아니 뭐 학생 어, 그런 게 어딨어. 그래픽 쪼가리들 그냥 폴리곤 덩어리들인데. 기랑! 아니 근데 이거 보니까 주인공들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? 당연하지. 귀신한테도 수영복을 입혀놓을 순 없잖아. 그러면 보니까 이거 수위 아저씨들도 아. 막 이상한 코스튬으로 변하긴 하네 이것들은. 그러면 이렇게 하자. 내가 수위 아저씨들 코스튬은 아. DLC 저거 적용을 안 할게. 그러면 이렇게 하자. 내가 수위 아저씨만 사줄 테니까. 아 진짜! 수위 아저씨 그거 아, 뭐 그러면 그것도 DLC 사주는 걸 사주는 거잖아. 아니 씨발 이걸 빼고 사줘야지. 코프게임 같지가 않아서 싫다며요. 얘네 어차피 사람이잖아. 땡가. 다른 애들은 다 공포일 거 아니야 그대로. 야 근데 저기 쫓아오는 게 다른 의미로 공포일 수도 있어. 그렇긴 하다. 야 진행하세요. 아 네네네네. 얼굴? 뭔 얼굴? 봤어? 뭔 얼굴? 아니, 있잖아. 뭔 얼굴?